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선정해서 추가적인 사운드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기타를 잘 칠 수 있는 왕도는 없지만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완성하는 데는 이 부분만큼 손쉬운 지름길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모듈레이션 부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선정하면서 지난 1년간 리뷰한 이펙터들의 동향을 살펴봤는데 드라이브가 약 45개, 공간계가 약 20개, 모듈 계열이 한 15개 정도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딜레이나 리버브만큼 연주자들에게 이제 필수 요소가 된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터들을 오늘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선정된 이펙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GFI 시스템의 시네스티샤 은총 C19점, 저 18점. 원플러의 테라폼, 은총 C9점, 저 9.5점. 다음에, 매튜스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더 케미스트 버전 2, 은총 C8.5점, 저 9점. 그리고, 메리스의 헤드라, 은총 C15점, 저 12점. 마지막으로,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H9 맥스, 은총 C10점, 저 15점. 일단, 지금, GFI 시스템이나 원플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다른 내정돼 있던 그쵸. 친구들을 밀어낸 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오늘 이렇게 찍을 게 아니었는데 네. 이게 아직 지금 2019년이 끝나지 않았고 네. 촬영 시간이 이제 저희가 지금 연말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촬영하면서 급작스럽게 변경을 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 역시 2019년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페달은 이 메리스의 헤드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이븐타이드 H9 맥스는 무려 3개 부문 베스트 페달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19년 말 혜성처럼 등장해 은총 씨랑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원플러 테라폼과 GFI 시스템의 시네스티샤 그리고 독특한 기능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매튜스의 케미스트 버전 2도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능적인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고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려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모듈레이션만 걸어서 쭉 들려드리고 공간계랑 한번 섞어서 쭉 들려드리면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우선은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GFI 시스템의 시네스티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페달입니다. 지금은 남이 페달보드 위에 올라갔지만 조만간 제 페달보드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다음은 원플러의 테라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뭐랄까 이 원플러의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다른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들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일까? 이 시네스티샤가 나오면서 이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원플러의 테라폼이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게 원플러 사장님도 좀 속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하니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케미스트 버전 2.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다른 이펙터들과 다른 방식의 컨트롤을 제공을 하면서 유니크한 기능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 페달입니다. 사운드 특히 이제 뭐 개성적인 사운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헤드라. 그렇죠. 이런 페달들이 기존에 나왔던 페달들이 그냥 효과적인 부분 아니면은 약간 뭐랄까 게임 음악 같은 재미적인 요소로만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헤드라의 출현으로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이 났었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 리뷰를 하면서 둘 다 환호성을 쳤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네. 역시나 높은 해상도에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네요. 다음은 H9 맥스. 올라와 있는 페달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들어있는 프리셋을 계산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선 가장 저렴한 맞습니다. 다 들어있죠. 라고 할 수가 있는 H9까지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사운드 메이킹을 해볼 텐데요. 공간계를 촉촉하게 묻혀서 네.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지 우선은 시네스티샤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종격 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경기, 뭐 게임도 그렇고 보면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리밋을 두잖아요. 예를 들면 체급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게임할 때 고급기를 뽑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이 시네스티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간계. 예, 프리셋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더 공평한 경기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펙터 공간계 같은 경우는 다른 이펙터를 사용을 해서 궁합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압도적이네요. 네. 다음은 테라폼.
그렇습니다. 네. 이 하늘은 왜 주유를 보내고 낙후 제갈량을 보냈는지 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긴 하지만 압도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이 원플러만의 강함을 보여준 이펙터가 아니었나. 다음은 케미스트. 네.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진 연주를 네.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은 헤드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머큐리 세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나 같은 브랜드의 압도적인 사운드를 함께 들었더니 또 멋있는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H9. 네. 이 연주자들이 왜 이븐타이드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스튜디오 사운드가 그냥 나오죠. 시간입니다. 확실히 이 H9의 그 스튜디오 사운드 네.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메리스를 다시면서 또 생각난 게 그 제 인스타그램에 하이라이트부로 네. 해놨는데 메리스 거기 이제 일하는 애가 홍보 담당자가 네 저랑 이제 인스타그램 친구인데 우리 영상을 그거를 유튜브로 아니 영상을 클립을 딴 것도 네, 아니야 네. 지 핸드폰으로 보면서 찍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자기네 그 인스타그램 맞아요. 메뉴에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퍼왔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왜 우리가 너무 막 미친 듯이 좋아하니까 막
메리스! 저는 어쨌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메리스 이 제품이, 글쎄요, 뭐 쉽게 접하는 제품은 아니라고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요. 이게 뭐, 여러분 뭐 필수 아이템입니다 말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근데 하지만, 정말 이런 고해상도의 사운드와, 이런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지금 오늘도 약간 좀 일부러 좀더 특이하게 잡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거 리뷰 영상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때 이미 뭐 그쵸 제대로 뭐, 제가 네, 맞았던 뭐 끝내주는 톤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오늘은 좀 약간 더 재밌게 했는데 얘이 페달이야말로 저는 이제 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지금 다섯 개 페달 중에서 그래도 참 올해는 메리스. 참 메리스 제품이 메리스 여튼 메리스가 헤드라에 점수를 주겠다 네, 좀 확실히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효과적인 부분 아니면 이렇게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잠깐 썼던 사운드 자체를 압도적인 해상도의 톤을 만들어내면서 이 메인으로 끌어냈다라는 것 자체에 메리스에 큰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다섯 대 중에서 한 대를 꼽으라면 역시나 CFI 시스템에 사시겠네요. 어쩌다 보니 2019년 저의 최애 브랜드가 됐어요. CFI 시스템이 가장 그러네요. 심지어 맞습니다. 사실 현영님은 잘 안 구매하세요. 저에 비해서는 잘 웬만하면 안 사시는데 CFI 시스템 실제로 구매하셨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갑 열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네.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2019 이펙터 탐지 베스트 기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처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모든 이펙터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